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 지역 미분양 사태가 결국 이를 냈습니다. 모 중견 건설사가 미분양 사태 영향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관급 공사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하청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시 중앙중학교와 오남로를 잇는 1.35km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 현장입니다.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2년 전 첫삽을 떴습니다. 하지만 공사가 공정률 30%에서 수개월째 멈춰서면서 작업 기간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사업을 맡은 중견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올 들어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해당 건설사가 진행 중인 제주시 도남동의 공영주차장 부지정비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제주시가 사업비 7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5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이 건설사가 맡고 있는 관급공사는 대여섯 건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은 계약 해지를 예고했습니다.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의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됐습니다.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나 시에서도 발주를 줘서 계약금을 떼일 정도의 그 상황이 온것 같은데 지금 그와 관련한 파악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? 일단은 뭐 선급금 나간 것도 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진짜 그들한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은 피해는 우리 관급에 대해서는 뭐 극소 피해는 크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 건설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사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최근까지도 도내 곳곳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이어온 만큼 민간 하청업체들의 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작업만 한 회사에 15억 하면 뭐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작은 규모 2억 3억 회사에 15억을 못 받으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, 사실은. 법인에 돈이 없으니까 자산도 없고.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제주도는 민간 영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